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오늘은 원래 첫인상 리뷰 영상으로 찍었던 메이크업인데 제가 그거를 편집을 하다 보니까는 포커스가 나간 부분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시력이 별로 안 좋아서 멀리서 카메라 스크린으로만 보면 이게 포커스가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계속 촬영을 하고 영상을 끝낸 거예요. 그래서 편집하다가 이거는 못 올리겠다 싶어가지고 그 메이크업이 워낙 마음에 들었어서 오늘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브랜드에서 노출 의무 없이 선물로 보내주신 제품들, 제가 직접 구매한 제품들 이렇게 여러 개 모아가지고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초는 지금 집에서 다 하고 온 상태고 이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베이스는 샤넬에서 새로 나온 르블랑 에클라 로즈 수르 메슈어 로지 라이트드롭이라고도 영어로도 써있네요. 요거는 핑크 펄 베이스 그런 제품인데 궁금해서 제가 샤넬 베이스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시면은 좀 이렇게 흐르는? 많이 묽은 타입이더라고요. 완전 촉촉한 물 같은 그런 제형이었어요. 이거를 발라볼게요. 이게 향이 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근데 또 향이 고급스러운 향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냥 물 에센스? 그런 거 바르는 느낌이 나요. 핑크빔은 확실히 뿜어내는 그런 느낌? 유분감은 거의 저는 안 느껴지고 수분감 위주로 느껴져서 만약에 나는 유분감이 너무 도는 펄 베이스는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더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샤넬 베이스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아주 잘쓸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파운데이션은 어뮤즈에서 스킨튠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렇게 컨실러랑 파운데이션이랑 같이 되어 있는 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저는 페어튠 1호를 사용을 해볼 건데 컨실러? 그리고 여기는 파데. 파데는 딱 봐도 약간 흐르는 촉촉한 타입? 그런 타입 같죠? 피카소 FB27 브러쉬로 발라볼게요. 제가 이 다음 호수는 사촌 언니가 놀러 왔을 때 줬거든요. 저는 사실 이거 패키징을 보고 이게 실용적이긴 한데 과연 그 안에 내용물도 좋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글로우한 느낌? 한번 써보고 괜찮다 싶었어요. 커버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지금 제 피부가 워낙 붉어가지고 요즘에 진짜 붉은기와 열감 그리고 모공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잘 가려지는 게또 보이네요. 제가 지금 카메라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헤어라인 부분이 굉장히 붉어요. 최근에 샴푸랑 컨디셔너를 둘다 바꿨는데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안 맞는지 아니면 둘다안 맞는지 헤어라인이랑 두피가 너무 붉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반만 발라준 게 이런 느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쪽도 이 피카소 브러쉬도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유튜브 영상에서 쓰는 걸 봤나? 그래가지고 바로 구매했거든요. 근데 브러쉬 자국이 플랫한 파운데이션 브러쉬 치고는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브러쉬로 다 바르고 나서 스펀지로 한번 눌러주려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쟁여서 쓰고 있는 더 툴랩 스펀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컨실러. 이 정도? 컨실러 자체는 커버력이 아주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촉촉한 컨실러인 느낌? 근데 또 엄청 촉촉한 컨실러치고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솔직히 패키징이 잘 나온 제품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제품 자체도 저는 너무 마음에 듭니다. 파우더는 롬앤에서 보내주신 베러댄 피니쉬 파우더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브러쉬도 딸려오고 이런 퍼프도 같이 오는데 이 퍼프랑 조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크리즈 낀 거를 빼주고 꾹꾹 눌러줄게요. 보통 이렇게 퍼프로 바르면은 좀 아무리 입자가 고와도 뭉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양 조절을 잘해서 발라주니까 안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뽀송뽀송하고 여기는 아직 유분기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유분기를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클리오에서 새로 나온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엣지 슬림? 저는 그레이 브라운 색상으로 구매를 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단도같이 납작한 타입인데 작아요. 슬림해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일단 눈썹을 결을 한번 정리를 해주고 진짜 밖에 안 나가니까 눈썹 정리도 안 하고 오랫동안 방치해놨다가 오랜만에 정리를 했습니다. 색상도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레이 브라운을 저는 항상 선호하는데 그레이 브라운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 요 컬러로 사길 잘했다 싶었었는데 이렇게 좀 도톰하게? 근데 색깔 진짜 괜찮죠? 흑발에 쓰기 진짜 좋은 컬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요즘 집에서 뭐 하고 지내세요? 저는 왓챠를 제가 진짜 넷플릭스 엄청 좋아하는데 넷플릭스에 더 이상 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왓챠를 한번 결제를 해볼까? 거기에 되게 제가 보고 싶은 시리즈가 있어가지고 결제를 했는데 와, 왜 이제 와서 했을까? 나 같은 집순이는 진작에 했어야 됐는데 구독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즘 아주 빠져 지내고 있어요. 제가 또 요즘 집에서 런닝머신 하는 게 가장 저의 일과 중 큰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런닝머신 하면서 보고 만족하고 있어요. 런닝머신 구매한 거 그리고 왓챠 결제한 거 이렇게 굉장히 요즘 도톰하게 그려주는 걸 좋아해서 완성을 했고 아 큰일 났다 더워지고 있다 소리 때문에 에어컨을 킬 수가 없어서 아이스커피를 좀 마시고 체온을 좀 내려줘야 될것 같아요. 섀도우는 제가 그때 페리페라에서 신상 팔레트 두 개를 보내주셨어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요거는 딱 보기에도 웜한 컬러고 요거는 딱 보기에도 약간 뮤트? 쿨한 컬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눈을 봐라 무르익은 눈이다 라는 색상명을 가진 팔레트인데 아주 아주 웜웜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데일리로는 이런 컬러감이 손이 더 많이 가긴 해요. 제 퍼스널 컬러가 웜톤은 아니지만 이런 컬러를 저는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쿨한 메이크업을 요즘 많이 안 했으니까 그때 요거를 썼었거든요. 뮤트로운 우리를 봐 로즈로어라는 이름의 이것도 진짜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했는데 진짜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똑같이 이걸로 사용을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가장 먼저 이 파스텔 모브 핑크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거는 조에바 231 브러쉬. 넓게 깔아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진짜 요즘에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는 아이 메이크업은 거의 생략하고 베이스랑 브로우랑 립 정도만 많이 발랐었는데 팔레트를 쓰고 나서 아, 맞아. 이게 바로 아이 메이크업의 매력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가루날림이 좀 있는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털어주고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것만 발라도 되게 분위기 있는 컬러 같죠? 오, 같은 컬러를 언더에. 이건 피카소 207 브러쉬. 이것도 아까 파데 브러쉬 살때산 건데 딱 이렇게 언더에 약간 도톰하게 깔아주기 좋은 브러쉬 같아요. 그리고 여기 위에 쌍꺼풀 라인 가깝게 발라주기도 좋고 그래서 같은 브러쉬로 요 조금 진한 로즈 컬러 있잖아요. 요거를 쌍꺼풀 라인에 가깝게 깔아줄게요. 요두개 바르면 이런 컬러감이 나와요. 마냥 핑크끼만 도는 쿨톤 팔레트가 아니라 뮤트뮤트한 모브 컬러가 많아서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요 회보라끼 도는 컬러를 요 에끄멀 1번 브러쉬. 에끄멀에서 브러쉬를 좀 요런 작은 저한테 많이 없는 브러쉬 위주로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로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요눈 앞머리 동그랗게 빼주기? 저는 눈이 굉장히 납작한 평평한 스타일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더 3D 같아 보이게 해서 여기랑 좀 차이가 나죠. 같은 컬러를 눈 바깥에도
이게 은근히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좀 나더라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언더 방금 요 모브 퍼플 컬러랑 요 끝에 브라운을 살짝 섞어서 삼각존을 약간 채워줄게요. 요거는 조에바의 317 브러쉬입니다. 요 정도로 일단 해주고 평소에 라이너를 제가 브라운 브러쉬 라이너를 쓰잖아요. 근데 요런 쿨한 메이크업에는 좀 블랙 라이너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아리따움에서 보내주신 아이돌 프로페셔널 슬림 아이펜슬 블랙을 썼었거든요. 근데 요게 완전 슬림하지는 않은데 또 그렇다고 두껍지도 않은 그런 펜슬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로 라인을 빼줬습니다. 저는 이렇게 끝에 부분만 그린 다음에 앞에는 점막만 채우거든요. 그래야 저는 눈이 안 답답해 보여가지고. 그리고 꼬리는 이 제품으로 꼬리를 뺐어요. 요 메이블린 라인 타투 하이 임팩트 라이너라는 제품인데 요것도 제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영상에서 쓰시는 거 보고 구매했는데 이런 스펀지 팁 타입의 라이너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써보니까 엄청 발색이 진하고 브러쉬 라이너 느낌이 아니라 리퀴드 라이너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요걸로 꼬리를 빼줬습니다. 꼬리 부분은 진짜 펜슬로 하기 어려워서 이런 느낌으로다가 샥 빼준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로 정리를 줬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맥의 231 브러쉬. 이거랑 컨실러로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이쪽눈도 똑같이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뷰러. 뷰러는 홀리카홀리카에서 뷰러가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사실 보내주신 게 제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받고 나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보니까는 이 곡률 부분이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재구매를 한 뷰러거든요. 제가 이거 스토리 인스타 스토리 올렸을 때 제가 워낙 요 마스카라를 좋아하니까는 요거 리뷰도 궁금하다고 하셔가지고 재구매를 했는데 요거 자체가 제가 받아서 써보니까는 좀 튼튼하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배송 중에 휜 것 같은데 요 제 인생 뷰러인 라네즈 뷰러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라네즈는 이렇게 은각이 있고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 정말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눈은 홀리카로 해보고 이쪽 눈은 라네즈로 해볼 건데 라네즈도 지금 이 홀리카처럼 혹시나 제가 쓰던 걸로 쓰면은 좀 느낌이 다를까봐 이것도 새 거 뜯었거든요. 라네즈 거 워낙 많이 쟁여놔가지고 사실 비교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제가 생일 때도 여기 속눈썹이 비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또 같은 부분에 속눈썹이 확 빠져버려가지고 사실 저는 막 큰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서 라네즈 뷰러 잘 맞으시는 분들은 이것도 분명히 잘 맞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바짝 올려준 다음에 픽스랑 마스카라 둘 다 어퓨에서 새로 나왔다고 보내주신 요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랑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블랙 색상을 한번 써보려고요. 요런 약간 블랙 픽서거든요. 두꺼운 그런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브러쉬네요. 요것만 발라도 좀 자연스럽게 속눈썹이 연출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쪽은 라네즈를 써보자면 사실 이 라네즈는 제가 거의 10개 정도 구매한 뷰러기 때문에 홀리카 거 보고 아 이것도 내가 좋아하겠구나 싶긴 했었거든요. 저 여기 속눈썹 뽑힌 거 다시 자라면 그 속눈썹 펌? 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뷰러 하다가 속눈썹이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지 잘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 속눈썹이 많이 빠지긴 했지만 비슷하게 잘 올라가요. 그래서 뭐 라네즈 뷰러 잘 쓰시는 분들은 홀리카 것도 잘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제가 이거 저번에 첫인상 리뷰 찍으면서 한번 써봤는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어퓨 마스카라를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잘 나왔더라고요. 이런 느낌으로 잘 올라가죠. 이쪽 눈은 가닥 속눈썹을 붙여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역시나 이쪽 속눈썹은 너무 빈 공간이 많아서 속눈썹을 붙여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다 해주고 그날 블러셔는 아리따움에서 치크 블러셔 그 블러 처리하다 할 때 그 블러셔
단어가 들어간 블러셔가 나왔다고 전 색상을 다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쿨한 컬러들만 사용을 하고 싶어가지고 꺼내놨었는데 요게 7호 라이트 플럼, 요게 4호 블루밍 핑크, 요게 2호 발레 핑크였거든요. 근데 세 개 다 너무 예쁘죠? 근데 그날은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어요. 약간 뮤트한 파스텔 핑크랑 이런 퍼플기가 많이 도는 컬러를 사용을 했었는데 브러쉬도 같이 보내주셔가지고 이걸로 발랐었거든요. 그래서 요 4호 블루밍 핑크, 근데 이거는 여기 브러쉬에 블러셔가 묻은 게 아니라 약간 원래 이렇게 핑크로 그라데이션이 된 브러쉬더라고요. 그날은 좀 사선으로 이렇게 발라줬었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진짜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백설공주 같은 느낌?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그 블러치크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진짜 그 롬앤이랑 느낌이 비슷했거든요, 저는. 베러덴치크랑. 그래서 많이 바르면 오히려 좀 저 같은 건성 피부한테는 좀 건조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정말 확 블러 처리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를 좀 과하게 보통 이렇게 동그랗게 발라주는데 이렇게 발라주고 요 7호 라이트 플럼 컬러를 아주 소량만 가운데에 발라줬거든요. 요 정도 느낌의 블러셔는 하고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데 집에서 사진 찍을 때 그럴 땐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이런 색감이 어느 정도는 사진에서 날아가니까 그래서 영상 찍을 때도 요 정도는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정도로 과감하게 해줬었고 쉐딩은 투쿨에서 쿨한 버전의 쉐딩이 나왔다고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딩 모던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고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 확실히 옆에서 보니까는 이게 훨씬 더 쿨하죠. 그래서 가장 연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일단 넓게 코 쉐딩을 해주는 거를 좋아해서 여기는 일단 넓게 한번 영역을 잡아주고 코 끝에도 그냥 대충 연한 컬러니까 해주고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가운데 컬러 끝을 한번 확실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턱! 턱은 그냥 다 섞어서 발라줄게요. 요것도 투쿨에서 옛날에 보내주신 브러쉬거든요. 컬러 턱 쉐딩. 확실히 전에 기존에 있던 컬러는 쉐딩을 좀 잘못하면 티가 많이 났는데 이 컬러는 티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금 더 그림자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막 해도 되는.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터는 제가 힌스에서 나오자마자 구매한 트루 디멘션 레디언스 밤, 이건 라이트 색상인데 이렇게 생긴 하이라이터 스틱이에요. 근데 제가 워낙 요 샤넬의 비슷한 하이라이터 스틱 제품을 좋아해서 이것도 그 투명한 밤 버전 같은 게 있고 미세한 펄이 들어간 하이라이터 버전이 있는데 이게 그 스컬프팅이라고 해서 하이라이터 버전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너무 좋아해서 사실 이걸 하나 쟁여놨어요. 혹시나 또 품절이 돼서 구하기가 힘들까봐? 근데 힌스에서 또 이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비교를 해보자면은 거의 비슷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를 정도로. 근데 샤넬 펄이 아주 조금 더 미세한 느낌? 그거 말고는 정말 큰 눈에 띄는 차이는 없는데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서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 아까 이 스펀지 요 작은 면적에 묻혀가지고 해줄게요. 제가 이런 밤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정말 좋아하는 게 파우더는 저는 어떻게 발라도 좀 제가 기초랑 베이스 자체를 좀 촉촉하게 해서 그런지 피부에 올리는 순간 뭉치는 것 같은 느낌? 묻힌 거를 더 빛이 나고 싶은 부위에다가 보이시죠? 여기는 아무래도 블러셔가 파우더 타입이다 보니까 광이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죠. 그리고 이런 작은 인조모 브러쉬로 이런 게 크림 밤 타입이랑 궁합이 좋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살짝 광이 나는 게 예쁘더라고요, 요즘.
진짜 딱 나밖에 모르는 차이 같긴 하지만.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망의 립을 바를 차례가 됐는데, 아까 바른 립밤을 지워주고. 오늘 립은 레어카인드에서 새로 나온 오버스머지 립 틴트를 전 색상을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근데 이게 처음에 나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때 제가 바르는 걸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 제가 아무래도 레어카인드 요 제품을 또 좋아하고 레어카인드랑 콜라보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총 다섯 가지 색상이 나왔는데, 칠린 로즈, 비비 베이지, 플레임 칠리, 휘그 섀도우, 레드 스코어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봤을 때요 베이지 누드 계열의 비비 베이지랑 요 핑크 베이스 계열인 휘그 섀도우가 가장 딱제 스타일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휘그 섀도우라는 컬러를 그날 발랐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의 취향을 저격을 했어요, 요 컬러는. 일단 요거는 전체적으로 베이스 컬러로 바르기도 좋고 단독으로 발라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일단 오버립 하듯이 요렇게. 네, 요게 딱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룩이어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완성됐습니다. 네, 여러분 저 드라이 하려다가 너무 덥고 습해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머리를 집게로 올리고 왔는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원래는 첫인상 리뷰로 찍었었지만 영상을 이제 못 쓰게 되면서 메이크업 룩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다시 찍어본 그런 영상인데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 꼭꼭 조심하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